안녕하세요. 메타 베디 겸상학의 베스림입니다. 자, 27 낙샤트라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는 강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14번째 낙샤트라인 치트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치트라는 눈부신, 탁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14번째 낙샤트라인 치트라는 아주 눈부시고 탁월한 아주 소중한 경이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창조성, 아주 출중한 그런 창조 능력, 화려한 색깔 등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한 개의 낙샤트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주의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치트라가 가진 그런 의미, 아주 훌륭하고 눈부심, 이렇게 프리즘처럼 아주 다양한, 다면적인 그런 경이로움, 천재적인 능력 등이 이 치트라 낙샤트라가 가진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트라의 심볼, 훌륭한 잼스톤은, 원래는 이렇게 거친 그런 원석들을 여러 면으로 깎아서 그 안에 있는 눈부신 광채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치트라 낙샤트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치트라 낙샤트라의 로드 행성은 화성입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 잔만 낙샤트라 출생달의 위치를 치트라 낙샤트라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빔쉼달이 러시아에서 화성의 다샤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치트라 낙샤트라를 주제하는 신은 트바스타입니다. 하늘의 건축사로 알려진 신인데요. 이 트바스타는 모든 베딕 하늘의 신들과 우주를 창조했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이 가진 그런 무기라든지 마차들을 모두 트바스타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 신인 수리야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자, 태양이 태양 신화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원래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아내였던 상기야가 그 빛을 참지 못하고 차야라는 그림자 아내를 대신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달아났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렬했는데 그 빛을 가장자리를 깎아서 오늘날의 태양빛의 수준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이 트바스타입니다. 이 트바스타가 태양의 빛을 오늘날 수준으로 깎아주기 이전에는 원래 태양빛은 7배 이상으로 강렬했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상기야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하늘나라의 건축사인 트바스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형상화하게 됩니다. 한 모습은 비시바 카르마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마야라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비시바 카르마라는 그 뜻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건축사를 의미를 할 때 비시바 카르마라는 이름을 대체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야는 두 번째 모습이 마야는 마야라는 그 단어는 아트, 아주 탁월한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훌륭한 매직, 마술사 혹은 속임수 같은 그런 환각술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마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바스타는 이 비시바 카르마의 모습과 그리고 마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많은 그런 환상적인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아트 혹은 매직 혹은 대바와 아수라들의 테크놀로지 등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바스타가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물들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훌륭한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바스타가 가진 두 개의 모습, 이 마야와 비시바 카르마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진 테크놀로지 혹은 디자인을 마스터하는 그런 능력과 연관된 그런 스토리들인데요. 자, 또한 이 스토리는 목성의 신화와 연관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천상의 왕이었던 인드라가 자기가 가진 그런 파워에 도취를 해서 이 오만하게 굴다가 서성인 브리하스파티, 목성을 칭하는 이름이죠. 서성인 브리하스파티가 그 신전에 나타났을 때 예의를 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드라의 무례한 행동에 노여움을 일으키게 된 브리하스파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도 없고 또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나라의 모든 중요한 의식들을 행하는 프리스트, 스승이자 프리스트인 브리하스파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인드라는 아무런 야기야도 행할 수 없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가 가진 그런 파워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상의 왕이었던 인드라가 가진 파워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뎁 아수라들이 침범을 해서 천상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창조주 브라마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자, 그러자 창조주 브라마는 인드라에게 권했습니다. 자, 아수라였던 마야에게 비시바루파라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시바루파에게 가서 신들의 프리스트가 되어주도록 요청하라고 브라마는 인드라에게 권했습니다. 그러한 브라마의 명을 받던 인드라는 비시바루파에게 가서 요청을 했죠. 그러자 인드라의 요청을 받은 비시바루파는 망설임 끝에 청을 받아들이고 인드라에게 아주 특별한 신비로운 갑옷을 주었습니다. 이게 나라야나 카바차라는 이게 비슈누에게 바치는 만트라를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주 그런 신비로운 갑옷이었는데요. 그 갑옷을 인드라가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비슈누의 보호가 있는 그런 갑옷을 입은 인드라는 아수라들을 천상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비시바루파는 이 인드라에게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풀면서 동시에 자기의 어머니가 마야 아수라였죠. 그래서 아수라들이 자신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바루파는 머리를 세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머리를 이용을 해서 이게 친척들인 아수라들에게 바치는 야기야도 비밀리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된 인드라는 이제 분노를 해서 이 비시바루파가 가진 세 개의 머리를 모두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어머니 마야는 아주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런 파워를 이용해서 마야는 아주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사이즈의 그 괴물 브리터라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파워풀한 브리터라는 바로 천상으로 쳐들어가서 이 데바들이 던지는 그런 모기들을 죄다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괴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희망을 잃고 이게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게 된 인드라와 데바들은 다시 비슈누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비시누는 대바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인드라가 비시바루파에게 받았던 그런 영적인 갑옷은 그의 어머니였던 마야에게 배운 것이었고, 또 마야는 이 아시윈이 상둥이에게 그 비법을 배웠고, 또 아시윈이 상둥이는 리시 다디치에게 그 영적인 갑옷을 만드는 그런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시 다디치의 몸, 바디는 이 영적인 신비로운 영적인 갑옷을 입는 법을 마스터 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런 파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누는 대바들에게 말하기를 리시 다디치에게 가서 그의 몸, 바디를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비시바 카르마에게 가서 이 리시 다디치의 이렇게 부서진 그런 별들, 뼈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특별한 이렇게 천둥 번개 무기를 만들 것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무기를 사용을 해야 이 엄청나고 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계력을 가진 브리트라를 이길 수 있다고 비슈누는 대바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바들은 리시 다디치에게 몰려가서 비슈누가 했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러한 비슈누의 청을 받은 리시 다디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대바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속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바 카르마는 이게 리시 다디치가 남겨진 그런 몸의 뼈를 이용을 해서 아주 특별한 그 천둥 번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드라와 인드라의 파워풀한 군대들은 무시무시하고 고약한 그런 브리트라와 아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마침내는 이들을 천상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상의 파워풀한 건축사인 트바스타를 주제신으로 가진 치트라 낙샤트라는, 그래서 아주 열정적이고 또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에게 아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트라 낙샤트라의 중요한 셀프 행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풍부한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조를 하는데 아주 지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느 정도 좀 감각적이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게 되고, 좀 글래머하고 또 특히 눈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화술이 뛰어나고 아주 적절한 순간에 아주 적합한 그런 꼭 맞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언변 재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보석들을 좋아하고 또 아주 밝고 화려한 옷을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치트라 낙샤트라는 그래서 이 무지와 환상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세상을 반영을 하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영적인 낙샤트라로 꼽힙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라는 그런 무기가 상징하듯이 어떤 섬광처럼 번뜩이는 그런 예지력과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낙샤트라이기도 합니다.